GS 칼텍스배 8강전 김지석 구단과 박정한 구단의 바둑입니다. 올해 GS 칼텍스배는 굉장히 재밌어졌죠. 왜 그런지 대진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진표를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맨 왼쪽에 있는데 전년도 우승자죠. 그런데 2회전, 즉 16강전에서 백홍석 구단한테 져서 탈락했습니다. 그 백홍석 구단은 바로 박진설 구단한테 져서 탈락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조에는 박진솔 구단과 최정 구단이 준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오른쪽 끝에는 변상일 구단, 작년, 재작년 2대회 준우승했던 변상일 구단이 준결승에 올라와 있고, 오늘 이기는 기사가 이제 준결승에 합류해서 변상일 구단과 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없으면 우승을 이제 누구나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런지 역대 우승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5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신진서 구단이 내리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2018년에 신진서 대 이세돌 이바둑이, 신진서랑 이세돌 구단이랑 그 세대 교체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김지석 구단이 그 다음에 대회 2년 연속 준우승했고요. 최근에는 변상일 구단이 준우승을 2년 연속 했습니다. 박정한 구단이 잘안 보여요. 그럼 박정환 구단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환 구단 쭉 아래로 내려가면 2011년, 2011년에, 그러니까 옛날이죠. 벌써 이게 12년 전입니다. 그때 한번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결승에도 못 올라왔고요. 반면에 오늘 두는 김지석 구단은 김지석 구단이 박정환 구단보다 4살 형인데 2013년, 14년,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보다 그더 뒤에 두번 우승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준우승도 한 번, 두 번, 세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만 없었으면 이 GS 칼텍스배의 원조 GS 칼텍스배 사나이, 그러면은 김지석 구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환 구단도 한번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GS 칼텍스배하고 인연이 없는 건 아닌데, 최근 몇년 동안 오랜 기간 좀 인연이 없었죠. 자, 두 기사의 역대전적 이런 거는 박정환 구단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데, 이 인연이라는 게또 기사들마다 또 궁합이 맞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초반 이렇게 진행됐고, 가장 알기 쉬운 정석이 나왔죠. 백은 이렇게 둬도 큰 손에 없다, 이렇게 김지석 구단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뒀는데, 다 정석이기 때문에 백이 약간 손해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이렇게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요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요런 수는 이 축이 나가는 쪽, 그러면은 한이 정도 되겠죠. 요런 데다 놓는 게 원래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기다 안 놓고 여기다 뒀다 해서 이제 왕창 손해냐, 요만 요만큼 손해겠죠. 근데 뭐 그렇게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사실 이것도 그냥 따버리는 게 아예 더 낫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고 움직여 오니까, 사실 흑도 요 자리 둔게 약간은 마찬가지로 실착이거든요. 별로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잘못 둔 거나 흑이 잘못 둔 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퉁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간건좀 많이 갔죠. 이쪽에 백이 굉장히 튼튼하고 단점도 많은데, 근데 뭐 단점이 많으니까 많이 가서 허허실실로 두겠다. 이것도 뭐 박정환 구단의 작전이라면 작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뛰니까 씌워놓고, 요쪽은 이제 뒷만만 남겨놓고, 그리고선 이 우상기 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빠져서 이렇게 두는 거는 선수 활용이에요. 원래 인공지능은 요거 버리고, 백이 흙 버리고 받아주지 말고, 이쪽 좌변을 어떻게 한번 두는 거를 바꿔치기 하려는데, 그렇게 두는 프로기사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원래 뭐못 두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안 두죠. 이렇게 두고 끊어서 강력하게 싸워 나가는데요. 씌웠을 때 여기를 둬서 상변을 일단 지킨 건데, 상변이 여기 붙이면은 바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쪽 내버려 두고 여길 막아서 요 다섯 점 공격하자고 한 거를 인공지능은 실수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을 지켜놨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쪽 붙여나가는 거, 들여다보는 거, 상병 붙이는 거, 여러 가지로 이게 다 흑집이 못 된다는 거고,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켜놔야 흑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두는 거가 안 되죠. 이게 장문을 잡을 수 있는데 미리 돌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라는 건데, 여기다 뒀더니 바로 박정구단이 반격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 단수 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다음에는 바로 이거를 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는 게, 두 점을 잡는 게 굉장히 두텁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껴요. 이거를 아끼고 실전에서는 여기를 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거 뭐하러 받아줍니까? 두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앙을 두면 그때 여기를 쳐서 예, 계속해서 이제 넓은 데를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고요. 이거 두면은 연결해요. 따면은 요거 찔러서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두면 백이 이제 이쪽이 두터워지죠. 근데 요거는 백이 살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이 이거 단수 친게 이상한 거예요. 단수를 안 치고 여기서 원래 그냥 이걸 잡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잡는 게 정수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단수를 쳤으면 백도 반발해야 되는데 이거 받아주니까 흑이 이제 이수도 이상해요. 그냥 여기서도 이거 그냥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 놓으면 백이 이제 이돌 이제 살리려고 여기다 둘 거고, 그때 이제 이렇게 좌변을 움직여서 살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단수를 쳤잖아요. 그러면 흑이 잘못 둔 거를 응징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응징을 하는 거냐? 이렇게 호구 쳐서 중앙, 여기 단수 쳐서 두점 잡는 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점 따내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선수죠. 요거 하나 선수해 놓고요. 요렇게 두면 살았어요. 이거 요렇게 우변에서 어차피 끝내기 두고 살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큰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깥이 더 깔끔해졌으니까. 물론 이제 이런 데 두고 공격할 수는 있는데, 아, 이렇게 막 나가도 안 잡힙니다. 이렇게 뒀으면 백이 상당히 좋아요. 아, 이게 이제 흑의 실수를 응징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안 두고, 그러니까 이 실수를 응징을 못하고 받아주면, 그리고 나서 잡고 나면은 뭐 피장파장 돼서 한 판의 바둑이 된 거고요. 지금은 사실 흑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고 중앙을 둘때 사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요, 받아줄 건지 말 건지 요 뒷맛 관계가 있으니까, 받아주면 이쪽을 두든 여기를 두든 받아주면 그때 이제 여기를 두는 거예요. 이제 붙여 나오면 이제 아까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이런 데를 자꾸 둬서 요런 걸 두는데, 사실 백도 이쪽을 둘 이유가 없는데 여기가 워낙 어려운가 봅니다. 국후의 두 대국자들에서 이제 김지석 부장 인터뷰에서 바둑이 너무 어려워갖고 뭐 모르겠다, 끝까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딱 보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막 돌들이 서로 엉키고 엉키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요거 나와서 끊으면 요 대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잡고 일단 여기까지 수를 내겠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나쁜 선수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백대마가 클까요? 여기 좌변이 클까요? 일단 여기는 뒷맛이 좀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하나 먹어놓는 게 기분 아닙니까? 이거 다 먹어놔야지. 이거 비상각도 이거 다 죽었어요. 여기까지 돋았으니까. 그럼 여기 쌍립 떠서 이제 이 백대마 살고자 어떤 수 내는 거를 방지할 텐데, 이렇게 지켜놓으면 이런 끝내기 같은 거 하는 게좀 있기는 있어요. 이 하변에 두면 이렇게 지켜서 좀 약간은 있지만, 여기 이제 백이 두고 그럴 때 흑이 이런 데 붙여서 뭔가 좀 노리는 게 있습니다. 뒷맛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뭐 이런 게 지저분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흑이 한세집 정도 우세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 우변이 좌변보단 크죠. 요것까지 다 잡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왜 박정환 구단이 이걸 안 잡고, 이걸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다른데 하변부터 이렇게 좌하기부터 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이제 뒤늦게 잡자 그렇게 했는데, 요거 한방 치니까 지금은 따는 건좀 그렇고 이제 뒷맛 관계상 있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사실은 지금도 따면 잡는데 그러면 여기 괜히 건드려서 움직인 게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여기서부터 수를 내서 한 점을 잡았습니다. 요 귀는 살았죠. 그런 다음에 백이 요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뒀는데 다시 이 수도 백도 실수예요. 여기서 이렇게 둬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둬서 요거 살려오자고 할때 요거 두면 따고요. 이렇게 두면 요거 하나 교환하고 이렇게 이제 쌍립 써서 이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 정도 두는 건데 요쪽 끝내기를 해 나가면은 뭐 이게 이게 이제 조금 불리해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 이어서 살려 놓으면 백도 이거 아까 크다고 그랬잖아요. 흙이 잡으면 백이 이거 살려 놓으면은 백이 약간 좋습니다.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한두집 정도 차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백이 이을 때 흙이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끊어갖고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나오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씌워서 이 흑대마와 이 백대마의 싸움 뭐 이런 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두고 그럼 여기 밀고 이렇게 둬서 끊으면 여기를 잡고 단수치고 여기 위를 이을 때 결국은 요거 단수치면 다 죽으니까 여기를 따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수상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따고 있고 그럴 때 여기서 이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수치고 나가면 여기서 이거 나가고요. 그때 여기를 두면 요거 하나 단수 쳐놓고 잡습니다. 단수를 치면 따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백이 요 흑대마를 다 잡았습니다. 요거 두면은 하나 두고 하나 둘셋네수네 수보다는 백이 많죠. 여기도 못 들어오니까 여기도 다섯 수고 그러면 흑이 이만큼을 다 잡았고 백이 이걸 다 잡은 건데 이게 다시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1로 이으면 흑이 2로 끊는 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흑이 다 잡혔기 때문에 백이 아까보다 좀더 좋아요. 그래서 끊는 거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어렵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수상전이. 그러니까는 이 1로 두는 수를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못 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를 안 두고 하변에 여기다 둬서는 다시 박정환 구단한테 기회가 왔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참 끝내기가 어려운 게 여기서 이렇게 둔 수를 인공지능은 패착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를 두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거 잡아도 이렇게 되더라도 요거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빠진다든가 뭐 이건 당장 하진 않겠지만 하는 게 있고 여기를 끊어 잡은 거를 보고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중앙도 다 죽었죠. 그런 거를 보려고 흑이 하는 건데 막상 봤더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수들이 다 악수인 거죠. 흑이 이렇게 두는 게다 악수입니다. 그래서 잡으려면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는 그럼 뭐냐?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붙여서 이거 교환해 놓고 귀를 잡으라는 거예요. 요 석점을. 요거 먹여쳐 놓고 이렇게 살릴 때치 받아서 여기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끝내기를 해 나가면은 요게 흙이 약간 좋다는데 굉장히 미세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흙이 약간 좋아요. 약간. 미세한 바둑이고. 근데 이거를 못하고 처음에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둬서 이거를 둘때 잡을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두면 이렇게 막아서 이걸 잡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여기 어디 보강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두면 이쪽이 다 잡히는 게 있어서, 사실 이거나 실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크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를 둬서, 예, 이쪽을 살려주고, 흙도 살아가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럼 백도 있고, 이렇게 둬서 그 대신 이 귀를 백이 이제 잡혔죠. 흑이 이걸 잡은 겁니다. 이렇게 돼서 약간 백이 좋은 가운데
이제 끝내기를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금 미세한 바둑입니다. 다만 백이 약간 좋아요. 그 약간이라는 게한집 반에서 두집반 정도 사이인데, 여기서부터 이런 거를, 이런 수가 이제 좀 실수라고 해요. 인공지능은 거기 두지 말고 여기다 둬서 뒷맛을 더 노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숨읽기가 안 되니까, 이게 한 시간에 1분 초 읽기 한 번이거든요. 이게 농심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 두는 거예요. 여기서 백도 이런 거 이제 들여다보고 끝내기를 좀 뒷맛 노리면서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데를 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거 하고 이렇게 뒀는데, 패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붙인 수를 이쪽으로 두는 게 더, 이 뒷맛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이게 더 좋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계산은 집으로 한집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패싸움을 계속 하는데, 이게 뒷맛, 백도 이런 걸 두는 게, 이거를 잡으러 오는 게한 방에 잡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뒀다고 그냥 죽은 거냐? 괜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잡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런 데 두고 하면 이게 뒷맛이 껄쩍지근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을, 이걸 한 방에 뭐 괴롭혀지는 게 있거든요. 이 끊는다든가 하는 게. 그러니까 뒷맛을 내버려 두고 패싸움 계속하고, 이것도 단패도 아니에요. 흙이 살자 그러면 늘어진 패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패싸움을 하면서 박정원 구단은 어차피 졌으니까 패를 버티면서 한번 승부를 뒤집어보려고 변수를 노리는 건데, 또 김지석 구단은 김지석 구단대로 조금 유리한데, 국후의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 당시에 이겼는지 졌는지 잘 몰랐다라고 해요. 그냥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뭐좀 있고, 끝내기 할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개가를 다할 시간이 없어요. 또 서로 집도 크고. 그냥 미세한 가운데,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나쁘지는 않다. 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개그가 안 되니까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거 두고, 여기 두고, 이런 끝내기를 박정훈 군단이 참 잘해서 여기 둘때 있고, 여기 두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상당히 미세해졌습니다. 상당히 미세해졌어요. 여기 붙인 수가 마지막 패착인데요. 그 수로 여기를 그냥 잇고, 왜냐하면 흙이 패감이 없어요. 패감이 없으니까 여기를 이어서 여기 미는 것 같은 경우도 거의 선수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놓고 그냥 끝내기를 했으면, 그러면 뭐 이런 거 두는 건 이제 이거 끝내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찔러 놓고 이렇게 하면은, 용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한집 정도의 차이거든요.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백이 유리하긴 한데, 또 이렇게 하고 끝내기에서 마지막 한집그 김지석 부장이 실수해 주기를 바라는 게 확률이 더 높은데, 마지막까지 패로 버티겠다 여기를 두다가 이렇게 둬놓고 잡고요. 여기를 패싸움을 계속해서 이 패를 괴롭힘을 당하니까 오히려 더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둘때 여기까지 두고, 여기는 양패로 이제 이 흑대마가 살긴 살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결국 이제 잇고, 여기 끝내기 한 다음에 여기 딱 붙이니까 여기서 던졌는데,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쪽은 이런 거 나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이렇게 잇고 이거 먹을 때 이렇게 젖힘이 여기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안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박정원 구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개가했으면 지금 한두집반 정도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진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대진표 다시 보시면은 그 요쪽 왼쪽에는 박진솔 최정, 이게 이달 만에 두고요. 그 김지석 변상일인데 대국 날짜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겨서 준결승전은 단판 승부. 결승전은 5번기인데, 자, 최정 구단이 결승에 올라와서 신진서 박정환이 빠진 데에서 과연 우승을 노릴 수 있는지. 이제 물론 박진솔 최정도 거의 5대5죠. 변상일 김진석도 변상일 구단이 승률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만, 뭐 박정환 구단하고의 승률에서도 김진석 구단이 밀렸는데
또 이겼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고, 혹시 최종 구단이 올라가면 어쨌든 이번이 종합기전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GS 칼텍스변은 신진서 구단이 적기 때문에 흥행 대박입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